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먹어볼 건 세븐일레븐이 아니고요, CU 편의점에서 구입한 포켓몬 EV의 더블 바베큐 버거 제품 되겠습니다. 샌드팜에서 나왔고요, 밀키스 음료수 무료로 증정한다고 그러는데, 더블 패티와 바베큐 소스로 스모그 맛을 살린 고기 듬뿍 햄버거라고 되어 있네요. 뭐 포켓몬 스티커 모으실 수 있는 거고요, 전자레인지 한 4초 정도 돌리시면 되고, 가격은 2,500원 되겠습니다. 불고기 맛 패티에다가 바베큐 소스, 까르니 타스 뭐야? 자, 저런 소스 들어가 있는 거고요. 영양 성분 보시게 되면 당류가 13g으로 좀 높은 편이고, 나트륨도 43%, 지방 46%, 포화지방 67%. 영양 성분은 무진장 안 좋네요. 맛은 있겠다. 자, 그런 제품인데, 자, 전자레인지에다가 살짝, 그냥 뚜껑 돌리면 되겠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EV 캐릭터, 저기 뭐야, 포켓몬고에서도 EV 나와서, EV가, 연수야, EV가 몇 가지로 진화하지? EV가? 잠깐만. 아유, 됐어. 자, 저렇게 돼 있고, 좀 랜덤하게 진화하는 그런 캐릭터죠? 자, 되어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저렇게 들어가 있고, 자, 여기 실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피카츄가 들어가 있고요. 자, 빵에다가 패티 한 장, 치즈 한 장, 패티 한장뭐 들어가 있는데, 야채 같은 건 거의 없네요. 좀 고좀 아쉽긴 하다. 자, 하여튼 전자레인지 돌려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V 햄버거 되겠습니다. 자, 생각해보니까 EV랑 생긴 것도 좀 색감도 비슷한 것 같은데, EV를 잡아먹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자, 반을 잘라볼까요? 자, 뭐 햄버거 자체에 뭐큰 메리트가 있을지라도 약간 야채가 너무 없어가지고 그렇긴 한데, 자, 오늘 그러니까 햄버거 두 개째서 요리 완전 반씩 나눠 먹네요. 자, 요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밑에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또 소스가 좀 보이네요. 근데 가운데 쪽만 주로 발라져 있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뭐 야채인가 뭐 이렇게 들어가, 야채는 아닌 것 같고, 자, 패티에다가 치즈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드럽긴 한데, 조금 짭짤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야채가 없어가지고 좀 씹히는 맛이 없는 게 조금 아쉽긴 하다. 네, 가격 대비로.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실 들어있고 라이센스 비용 뭐 그런 것 때문에 좀 비싼 거겠죠. 뭐 보통 이 정도면 2천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요. 하여튼 뭐 그렇게 된 제품이고요. 또 나머지는 우리 연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야? EV 햄버거. 피카츄 햄버거는? 어? 피카츄 햄버거 나오면 사줄게. 피카츄 햄버거 못 봤어. 맛봐, 맛이 어떤지. 아까 치킨 버거랑 비교를 한번 해봐. 이것도 치킨이야? 아니, 뭐야? 고기 거는. 그게 나 치킨 버거가 나. 치킨 버거. 어른이 죽어도 치킨 먹고만. 예. 아, 오빠는 치킨 먹방, 저기, 동생은 짜장 먹방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맛있어? 그래요. 맛있게 먹고. 인사 이쁘게 하세요. 예. 빈서도 인사. 안녕하세요. 예.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내가